안녕하세요. 청담별구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한국의 들나물 20번에 소개해드렸던 광대나물의 꽃이 핀 모습을 보여드립니다. 광대들이 쓰는 그 모자처럼 꽃갈 모자처럼 이렇게 기다랗고 화려하다고 해서 광대나물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. 이건 이제 다른 말로 이제 코딱지풀이라고 해서 이제 혈변 보는데 이제 효과가 있는 걸로 나타나 있고요. 그 식물체는 나물로 사용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요 빨간 꽃을 이제 꿀풀처럼 이렇게 뽑아서 쪽쪽 빨아보면 아주 단맛이 나요. 이제 벌나비를 이제 유혹하는 그런 수단으로서 이제 꿀을 이제 가지고 있죠. 이제 초점이 이번엔 잘 잡혔네요. 모습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. 많이 자랐어요. 이제 꽃대들도 쭉쭉 올라오고. 초점이 안 잡혀서 하나만 보여드릴 수밖에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. 이걸 뽑아서 맛을 한번 볼까요? 정말 단맛이 나요. 설탕처럼 단맛이 쏙 입안으로 들어옵니다. 광대나물, 한국의 들나물 20번에 소개해드렸습니다.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청산별국이었습니다.